이번에 최근에 네. 여러 세금들이 줄줄이 오른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담뱃값도 오른다고. 예. 먼저 한번 어느 것들이 오르는가 한번 볼까요? 그럴까요? 예, 이게 상당히 큰데 조금만 네. 거기 잡아주시겠습니까? 네. 예. 여러 가지가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이제 담뱃값 인상. 예. 이게 무려 2,000원이죠. 예. 80%인데 보건복지부 발표하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다음날에 안전행정부가 이제 지방세법 세개다 고쳐가지고 예. 확연히 이 증세하게 세금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오른 이 지방세 개편안의 내용들을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예. 예. 먼저 이제 주민세를 올리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주민세 기껏 많이 내봐야 이제 만 원대입니다. 최대 한도가 만 예. 원대인데 이제는 평균은 보면은 4,600원이고 4,620원이에요, 예, 현재. 예. 상한선이 만 원인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2년 내에서 2만 원대까지 올리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내시는 분은 만 몇천 원까지도 2016년까지 나와 아, 있죠. 이거 평균은 네. 만 원이지만 많은 사람이 2만 원도 된다 그렇죠. 이거죠. 최대 상한선이 2만 원까지 올리겠다. 예. 2016년까지. 예. 이제 뭐 법인 주민세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100억 원이 자본금 100억 원 넘는 구간은 또 9단계, 여기 5단계니까 한 단계 추가해가지고 예. 역시 100% 오르게 됩니다. 예. 이제 문제가 된게 자동차세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헷갈리는 게 같아서 내 자동차도 오르는 거 아니야? 이제 하는데 예. 이제 자가용은 아닙니다. 이제 영업용에 한해서 자동차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아, 승용차를 가진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하는데 이것도 거의 두 배, 2017년까지 100%가 인상이 됩니다. 전세세가요. 그리고 뒤에 있는데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정이 좀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하도 올라서 이제 재산세 상한 제한액을 좀 뒀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그걸 다 풀어서 이제 5%포인트씩 다 풀어서 앞으로 오르면 오르는 겁니다. 이제 재산세가. 증가율에 대한 상한선 제한이 네, 그걸 있었잖아요. 풀어버렸습니다. 이제 제한이니까 오르려면 계속 올린다 이런 거고. 좀더 많이 올린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갈수 있다는 거고, 이제 지방세 관련해서도 감면 혜택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뭐, 보면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대형병원, 관광호텔, 이렇게 저렇게 이제 지방세를 깎아준 게 있었습니다. 감면 혜택 다 없앱니다. 싹 없애고요. 사회 취약계층에 한해서 해줬던 뭐, 어떤 혜택들 외에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확 줄여버린다. 이러면서 지금 법세 개를 다 고쳐가지고 대폭 이 지방세 상 올리는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르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은 서민들이 모두 다 한꺼번에 내야 되는 그런 세금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오히려 이제 오르지 않는 것들, 제가 보면 카지노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매출액의 10%를 부과하는 걸 신설을 추진하다가 유보를 했어요. 유보됐습니다. 이거는 빠졌어요. 좀 부자들이 카지노의 장에 가게 되는데 예. 예. 이거는 오히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추진을 유보해 놓은 상태고 네. 한번 오르는 세금들을 한번 볼까요? 이제 내리는 예. 세금인데요. 아, 이제 내리는 세금들. 이제 안전행정부 이거 발표 난 다음에 이제 이거저것 또 세제 예. 정책들이 나오게 됐는데 한번 볼까요? 예. 혹시 이게 서민들 좀 내려주면 좋겠는데. 네. 첫 번째 나왔던 게 이게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좀 바꾸겠다는 얘기가 바로 이제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중견기업이라고 있어요. 이제 뭐 중소기업,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꽤 오래된 기업들인데 어쨌든 뭐 매출액도 상당하고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이제 상속을 할때 자기 아들이나 이렇게 넘길 때 세금을 뭐 거의 50%를 내야 되니까 상속을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봐줘라. 뭐 대물로 납부하듯이 연기를 해주든지 뭐 이런 혜택들이 있어서 그동안 이 가업상속 제도에 대한 많은 혜택들을 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나왔는데 1,000억까지는 아예 소득공제 해주겠다. 기존에 500억이었거든요. 두 배로 늘린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제도 자체 좋습니다. 30년 넘는 명문 중견기업에 한해서는 또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면은 한 1,000억 뭐 상속에 대한 일부분 면제해주겠다. 근데 500억까지는 괜찮아도 1,000억까지를 다이 공제를 해버리면 여기서부터 약간 고개가 갸우뚱해지거든요. 근데 30년 명문 기업이 네. 전체 그 해당 기업의 몇 퍼센트 정도 뭐 되는 그건 거죠? 정확히 파악되진 않고 있지만 예. 어쨌든 여기에 걸리게 거의 되면 다 그렇죠. 지금, 걸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예. 지정받는 거에 어떤 특별한 뭐 기준이 없이 하나씩 하나씩 지정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도 아 좋은 제도긴 한데 500억까지는 이해해도 너무 많이 올렸다. 두 배로 올려줬으니까 깎아주는 거를. 그러니까 내리는 세금인데 우리 피부를 안 와닿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는 기업인들, 중견 기업인들에 대한 세금을 내려주는 거고,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새누리당 유성걸 의원의 법안 발의 같은 건데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교육비로 자기의 재산을 일부 증여할 때 최대 1억 원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다. 이건 통과된 거 아닙니다. 이 발의를 했는데 이거를 두고 참 말들이 많은 겁니다. 아, 할바라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할바 뭐죠? 할바가 어떤 의미로
할바? 아, 할아버지가 예. 그러니까 아빠 노릇을 한다. 그래서 네. 할바. 네. 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가 이제 이 유성걸 의원 그 법안 내용 보니까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노인들은 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예. 젊은 층에는 어떤 뭐 부가 없다. 그러니까 미리 좀 사전 증여를 해서 돈이 많이 돌게 하겠다 그런 건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돈 없는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위화감 조성되고. 할아버지들이 이 정도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배 아픈 그런 그 세금. 하고는 1억까지 교육비를 준다. 이거는 뭐 세대 고착화, 계층 고착화의 문제도 있고요. 예. 1억 그냥 면세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아주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 결국은 이 서민들에 대한 세금은 줄줄이 올리면서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 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은 오히려 깎아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복지, 네.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복지 예산이 네. 지금 모자라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예. 이렇게 깎아주겠다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증세, 우회 증세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게 정통을 찌르지 못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즉 세금에 지금 많이 하는 비중을 보면은 역시 소득세 많고요. 법인세 많고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3대 그 세 가지가 가장 많군요. 한 75%? 예. 80% 육박하게 하니까 결국은 이런 거 건드리지 말고 소득세 한 방에 하든가 법인세를 좀 올린다든가 뭐 부가가치세야 그대로 둔다고 쳐도요. 예.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멀쩡하게 놔두고 왜 자꾸 돌아 가보고 알고 보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소득 상위 계층이 아닌 중위, 오히려 하위 계층 쪽에 더 부담이 커지는 그렇네요. 방법이 지금 됐습니다. 서민들한테 복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서민들 한쪽 돈을 꺼내는 그런 그렇죠? 지금 정책을 예. 쓰고 있는 거네요. 왜 서민 돈으로 서민이 먹고 사는, 이게 정부의 역할이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